202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수혜주로는 서울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안전진단은 재건축 막바지 단계인 사업계획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재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안전진단 절차가 진행된 하계동 극동 벽산 권영아파트도 수혜 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울 강북 최대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노원구 월계동 미미삼 아파트의 경우 상승장 9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하락장 6억 9,500만 원에 거래되어 노원구에서 사업성이 뛰어난 재건축 단지임에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정작 현장에선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인데 여기서 또 사업기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투자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실제 2023년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는 하락 거래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계동은 노도강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면 지하철 7호선을 통한 상대적으로 강남이 가장 가까운 교통 조건을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 최대 학군지 중 한 곳인 중계동 은행사 거리 생활권입니다. 또한 하계동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시 전체가 저층 주거지가 아닌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형 평수의 비중이 높고 동일 평수 위주의 아파트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은 향후 재건축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가격에 반영되어 노도강에서 가장 높은 평당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도강에서 평당가가 가장 높은 대장지역인 노원구 하계동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계동 입지 분석. 2024년 1분기 기준 대부분 구축임에도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하계동의 30평형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8억대이며 대장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하계역 세권인 현대우성 아파트입니다. 하계동은 지하철 7호선을 통한 성수, 강남이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특히 중계동 2000일 아울렛, 세이브존, 홈플러스 등 다수의 대형마트로 도보 이용이 가능하며 을지병원, 공릉동 원자력병원, 과기대 등 다양한 인프라 생활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계동 백사마을보다 교통 및 인프라 조건이 우수한 하계동은 백사마을 재개발 이후 입주시세에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하계동은 2027년까지 확정된 신규 공급 물량이 없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630세대 총 0.29% 인구가 증가하였고 노원구 전체의 미분양은 한 건도 없는 준수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하계동의 직장인 평균 연봉은 3,780만 원이며 지하철 7호선을 통한 20분대에 강남 성수 출퇴근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최대 학군지 중 한 곳인 은행사 거리 생활권으로 노도강 대장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하계동은 총 30건의 하락 거래가 발생하여 창동과 중계동에 비해 낮으며 2023년 하반기 역전세는 100건 미만으로 인근 지역에 비해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동북선의 2024년 기준 평균 공정률은 33% 정도이며 왕십리역을 출발해 고려대와 월계, 하계, 은행사 거리를 거쳐 상계역으로 연결되어 8개 노선에서 환승이 가능해져 교통 조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계동 재건축 진행 상황. 2024년 상반기 기준 하계동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현대우성 아파트는 준수한 용적률과 하계역 초역세권, 학군지 프리미엄이 더해져 재건축 분담금 이슈에도 9억 1천만 원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재건축 이후 노도강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단지인 극동 건영 벽산 아파트의 경우 8억 1천만 원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초역세권이자 대부분 대형 평수로 이뤄진 현대 우성 아파트와 30평형 기준 실거래가 1억대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계동 현대 우성 아파트에 이어 하계동 장미옥 단지 아파트도 50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의 준수한 용적률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형 평수로 구성된 하계 장미옥 단지 아파트는 2021년 2월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 2022년 3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준주거로 종상향해 50층으로 짓고 고층화를 통해 평형 확대를 하여 50층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소형 평수로 구성된 청솔 아파트와 하계역 초역세권인 미성 아파트 또한 200%대의 용적률로 양호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노도강 지역들보다 매수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 동일평수로 구성되어 향후 재건축 속도에 유리한 하계 1차 청구 아파트의 경우에도 아직 재건축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8억대 중반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낮은 용적률과 동북선 완공을 통한 은행 사거리 생활권 향상 등으로 상승 동력이 충분해 현대우성과 함께 향후 노도강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중 한 곳입니다. 하계동 역세권 대장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30평형 기준 실거래가 13억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계 2차 현대 아파트는 20평, 30평형의 9평으로 이뤄져 있고 은행 사거리 도보생활권으로 학군지에 위치해 있어 재건축 이후 중계동 학군지 시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도강 금광구 지역들 중 가장 높은 평당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강남 접근성이 가장 유리한 입지인 하계동의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